베리의 헬로 토이 다리멀 후. 아이고 너무 살살 돋아. 그렇다면 조립. 조립은 쉬워 보여요. 안 쉬워 보여요. 헉! 우와! 우와! 헬로 친구들! 베리 에버킹이에요! 오늘 베리와 함께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른 게 아니지만 가지고 놀 장난감은 짜잔! 윙 피닉스입니다! 뚠뚠뚠! 윙 피닉스 준비됐나? 모두들 날 기다리고 있었나? 붉은 달의 기운을 모아 레드 문! 에반킹과의 활약을 지켜봐주라고. 하하. 베리가 사실 빨리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늦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에반킹 분장을 하고 오늘은 벌칙처럼 리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윙피닉스를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슝슝슝! 친구들 터닝미카드 뜯을 때는 조심조심. 드디어 윙피닉스가 내 손안에 붉은 달의 기운을 받아. 아 상자를 안 살펴봤네. 아 가면을 써서 지금 정신이 없어. 상자를 먼저 살펴보면 자 여기 윙피닉스는 잘 안 보여. 나루와 나찬이 있어요. 그리고 윙피닉스의 친구들이 알다시피 이 에반킹과 같이 해야지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붉은 달의 주인 윙피닉스. 짠! 상자를 뜯으면 윙피닉스 기술 설명이 여기 써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레드문. 붉은 달의 기운을 모아 쏟아낸다. 두 번째 기술 플레이밍 레이저. 눈에서 붉은 레이저를 발사한다. 세 번째 기술 브로큰 쉘! 불사조 아래 파편을 날린다! 파파박! 네 번째 기술! 버닝 프로텍션! 날개로 불의 방어막을 만든다! 다섯 번째! 오로라 매직! 아름다운 오로라로 넋을 빼앗는다! 여섯 번째! 피닉스 애쉬! 잿더미를 상대에게 흩뿌린다! 여기서 베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기술은 레드문이에요. 레드문이 있어야지 윙피닉스가 더 힘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카드! 첫 번째 카드! 짠! 치르뱀이 멜팅 히트! 레드홀 40점! 두 번째 카드! 마루! 리턴 포스! 블랙미러 70점! 마지막 카드는 짠! 치르뱀이 탈피 탈출! 레드홀 30점! 이만큼 에반키의 가면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는 베리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자 콧물이 나와. 이것 좀 벗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윙피닉스를 살펴보러 가볼게요. 짠! 베리 얼굴 보니까 친구들 너무 좋죠? 아, 에반킹 가면을 쓰니까 코가 눌려가지고 코가 낮아진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 윙피닉스 본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본체가 진짜 신기해요. 우리 원래 알던 메카닉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자동차가 따로 있고 피닉스가 따로 있어요. 신기! 여기가 아마 우리 아머피트처럼 여기가 차고지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윙피닉스가 발사하는 거. 먼저 우리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잠깐! 조립하기 전에 우리 피닉스의 속성! 짜잔! 아 블루랜드! 오랜만에 블루랜드 나왔네요. 친구들! 베리 에바킹에 우리 윙피닉스를 조립해볼게요. 먼저 다리를 접고 꼬리를 접고 머리를 내리고 하면 이렇게 딱 접어져요. 그리고 날개를 접고 이쪽 날개도 접고 짠! 웅크리고 있는 윙피닉스가 완성! 이대로 넣어주고 짜자잔! 이렇게 하면 진짜 윙피닉스 완성!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완전 크지 않아요? 그쵸? 원래 있던 메카니멀드보다 살짝 더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리가 그냥 메카니멀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봐도 딱 이게 더 큰 게 보이죠? 여기 안에는 윙피닉스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 같아요. 보면은 얘는 그냥 피닉스, 얘는 윙피닉스인데 위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조금씩 더 크죠?
링피닉스의 본체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일단 붉은 달의 주인이니까 빨간색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뭔가 날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자동차 날개 같은 게 있고요. 뭔가 스포츠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앞에도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동차 입이 커요. 자, 그러면 베리가 이 윙피닉스를 가지고 팝업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윙피닉스가 팝업하는 모습은 얼마나 멋있을지! 메카니멀 고! 우와! 우와! 좀 액션이 크기 때문에 친구들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해요. 메카니멀 고! 아이고, 너무 살살 던졌다. 이번에는 메카니멀 고! 오! 아까 이거보다 더 크게 튀어나갔는데? 다시 한번 메카니멀 고! 오! 펭피닉스가 날아갔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팽이가 팝업되는 모습이랑은 또 다르니까 넓은 데서 다시 해봐야겠어. 다시 메카니멀 고! 오! 저기까지 날아갔어요, 친구들. 이게 펑! 펑! 이렇게 튕겨서 나가듯이 얘가 도와주네요. 신기해. 친구들, 링피닉스 모습 봐봐요. 어때요? 링피닉스만으로도 엄청 크지 않아요? 입도 이렇게, 오! 입 다물어! 안! 야! 그리고 발톱도 엄청 디테일해요. 관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구부러지고, 여기도 구부러지고, 이렇게도 구부러지고. 꼬리도 보면은 여기도 구부러지고, 아닌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구부러지고. 날개도. 피닉스! 모습과 조금 비교해볼까요? 어? 우리 피닉스는 입이 안 다물어지네. 이게 더 조금 더 정교해요, 윙피닉스가. 그쵸? 얘는 자동차랑 합쳐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윙피닉스는 따로 개체가 따로여서 조금 더 정교한 것 같아요. 그쵸? 목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세 번 연속으로 메카니멀 팝업시키기! 메카니멀 호! 두 번째! 메카니멀 호! 세 번째! 메카니멀 호! 마지막 잡기. 짠! 베리의 쫑병! 친구들! 우리 윙피닉스 정말 특이한 메카니멀 중 하나인데 뭔가 신비한 메카니멀이잖아요. 에바킹과 같이 아직 베일에 숨겨져 있는 메카니멀이기 때문에 장난감으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일지 엄청 기대가 됐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본체랑 터닝카가 따로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윙피닉스가 엄청 정교해요, 생각보다. 뭔가 얘만 가지고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서 좋아요! 다른 메카니멀에 비해서 커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베리가 못 잡는 걸까요? 이 조립이 조금 너무 어려워요. 잡고 이렇게 윙피닉스를 접을 때는 막무가내로 절대 접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튀어나갈 때 막 멋있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막 튀어나가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메카니멀 고! 그죠? 윙피닉스가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착지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건 어렵겠죠? 착지가 아쉽다. 친구들! 우리 윙피닉스 리뷰 잘 봤나요? 그렇다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이벤트 참여 방법!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다! 두 번째, 퀴즈를 맞춘다! 그럼
여기서 이벤트 참여를 위한 퀴즈! 베리가 소피루비 메이크업 색칠복을 통해 소피를 메이크업해준 직업은? 1번 메이크업 아티스트, 2번 공인중개사, 3번 나무의사. 힌트는 영상 위에! 클릭클릭! 이벤트 발표는 일주일 뒤에 댓글로 통해 발표합니다. 일주일 뒤에 꼭 찾아와서 확인해주세요. 친구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베리가 에버킹으로 변해서 믹피닉스를 발사한다!